국내 한 교단의 교세 통계 조사 결과 교인은 꾸준히 줄어드는 데 비해 교회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국내에서 이슬람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이슬람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만화 교재를 출시해 눈길을 끕니다. 직접 만든 붕어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며 이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슬람 선교 전문 연구기관 우드베리 연구소가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독교 교리 해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교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교인 수는 줄어든 데 반해 교회는 오히려 늘었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한하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총회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통합교단 전체 교인 수는 239만 2,919명. 이는 지난해 대비 11만 4,066명, 4.55% 감소한 것으로 교세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통합교단 측은 저출산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교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역대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는 모든 교단이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 성장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와 다문화화, 세속화 등의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눈에 띄는 점은 교회의 수는 소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교회 수는 9,288개였는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 53개가 늘어나 9,341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코로나로 부교역자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분립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정리가 돼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뽑는 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부교역자들이 지금 교회를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인데도 영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교회 학교 전체가 10여 년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치부는 전년도 대비 5,424명 감소한 4만 230명, 유년부는 4,701명 감소한 3만 8,760명, 초등부는 5,070명 감소한 4만 3,737명, 중고등부는 5,282명 감소한 10만 9,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논의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상당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좀 뭔가 프로그램을 내놓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학교 프로그램 하는데 뭐 영상이라도 하나 보여주려도 그런 거 하나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요 정도를 전담 인원이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보면 쉽지 않죠. 예장통합총회 통계위원회의 이번 교세 분석 보고서는 오는 28일 제106회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교세 변화에 따른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주목됩니다. 굿TV 뉴스 한하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무슬림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힘써왔는데요. 최근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화 교재를 출간해 관심을 모읍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소 무겁고 생소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 캐릭터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VR을 통해 이슬람을 체험하는 주인공을 따라 독자들은 이슬람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매 챕터마다 제공하는 QR코드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를 배웁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집필 끝에 출간한 하이카툰 이슬람입니다. 위원회는 최근 아프간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교의 실체를 다음 세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미 국내에서 활동 중인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도록 이번 교재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들은 이런 교리적인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과 10대들이
이제 이슬람과 우리의 교리적으로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교재에선 이슬람과 이슬람교도인 무슬림, 그들의 지침서인 꾸란까지 중학생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랍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라라 부르고 개종을 위해 거짓말이 허용되는 등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이카툰 이슬람 공동집필자 유혜석 교수와 임숙희 전도사는 이번 교재가 다음 세대들을 넘어 목회자 성도까지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슬람을 잘 이해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되 또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또 혐오적으로 그들을 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믿음도 좀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는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기대이고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신앙 성경 공부하는 교재로. 이슬람 대책위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도 진행 중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알리는 이슬람 포럼과 지역 순회 세미나, 이슬람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이슬람 아카데미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무슬림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경계하라는 슬로건으로 이슬람 복음 사역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붕어빵은 추운 겨울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이죠. 계절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있어 화제입니다. 정성과 진심이 더해져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붕어빵 전도 현장에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계에 반죽을 붓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붕어빵을 굽습니다. 한쪽에선 잘 익은 붕어빵을 진열하고 하나씩 포장합니다. 이곳은 붕어빵 가게가 아닌 부평 제2교회의 붕어빵 전도 현장입니다. 김철권 담임 목사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6년 전부터 교회 앞 골목과 인근 공원 등에서 매주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나누기 위해 고민하던 김 목사는 성경 속 오병이어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 떠올라 붕어빵 전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 게 여전히 덥고 힘든 일이지만 김 목사는 붕어빵을 받고 좋아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전도하는 날만을 기다립니다. 또 붕어빵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되고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일 기쁩니다. 이렇게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붕어빵도 굽고 나눠주면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사계절 내내 일주일에 두 번씩 붕어빵을 나눠 이미 주민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났습니다. 붕어빵의 맛도 좋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교회에서 붕어빵 하는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신기해요. 일단. 네, 너무 보기가 좋고 또 한 번씩 받을 때 뭐랄까 행복감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직접 만든 붕어빵은 트럭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바구니에 잔뜩 담아 근처 상인들에게도 찾아가 전달합니다. 붕어빵을 나눈 뒤 격려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붕어빵 전도로 매번 방문하는 미용실에선 이미 입소문이나 손님들이 더 반깁니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이거 막 맛있다 그러고. 근데 더우나 추우나 안 보면 맨날 오셔서 하시니까 하루도 안 빠지게 매주 오셔서 하시니까 손님들 기다리세요. 저희 고객님들. 감사하죠. 목사님 너무 좋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눈 붕어빵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붕어빵 전도를 통해 새신자 등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서 붕어빵을 드시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에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붕어빵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된 한 주민은 현재는 교회 집사가 되어 자신이 직접 붕어빵 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 붕어빵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을 생각하며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이 붕어빵을 하나까지 갖다 주시면서 저희 교회를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식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8명이 함께 나오게 됐어요. 전도할 때가 제일 좋고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한다는 게 되게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김 목사는 붕어빵 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함께 힘을 합쳐 전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붕어빵 전도가 선교지까지 나아가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슬람 선교 전문 연구기관 우드베리 연구소가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독교 교리 해설 세미나를 오는 10월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무슬림을 포함한 비신앙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강좌로 햇불 트리니티 김진혁 조직신학 교수가 강의를 맡습니다. 내달 7일부터 5주간 줌을 통해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유튜브를 통해 후원 어린이와 함께 자라는 후원자들의 리얼 스토리 잘한다 컴패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선 가수 김범수, 인플루언서 하준파파 황태현 씨를 비롯해 일반인 후원자들과 어린이들이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난 이들은 함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 있는 후원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제 삶을 변화시켜줘서 감사하단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모전 등록금과 대학생의 삶을 개최합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무상 등록금 가능성 등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공모전은 오는 20일까지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진 현실을 담아낸 3분 이내의 영상을 글과 그림, 사진 등으로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5일부터 비대면 외식 쿠폰 환급 사업을 재개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도 재개됩니다. 비대면 외식 쿠폰은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온라인 주문 시 이용카드나 은행의 결제 계좌로 만 원을 캐시백 받는 제도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14개 배달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지급 대상의 절반가량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나흘째인 9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전체 지급 대상자의 49.1%에 해당하는 2,122만여 명입니다. 누적 지급액은 5조 3,055억 원입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약 9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졌습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5.1로 올라 작년 6월 5째 주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10일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내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민간 항공기를 통한 외국인 대피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9일 오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미국인 수십 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태우고 이륙한 여객기가 도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엔 미국인을 포함해 독일, 캐나다, 헝가리, 영국 국적 등 외국인 1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전산망이 해킹돼 상당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 9일 신원 미상의 해커들이 지난 4월 유엔 기반 시설의 일부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다크웹에서 사들인 유엔 직원의 도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유엔 산하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데이터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게임 산업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형 게임 업체들을 소집해 당분간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 발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선전부 등 4개 기관은 텐센트와 네지즈 등 주요 게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시정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이 중단되고 게임 업체들이 금전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면서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미국의 CNBC 방송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작년 한 해에만 6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365억 원에 달합니다. 엘살바도르 국내 총 생산의 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사용이 대중화되면 송금 회사들의 손실액이 연간 4억 달러, 우리 돈 4,690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을 기준으로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교회 수는 늘고 있는데 교인 수는 줄어든다는 주요 교단의 조사 결과 오늘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가속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기총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